저놈들 뭐냐? 조동철 사장이 보낸 애들입니다. 뭐? 너 때문이냐? 제가 아저씨 만나는 게 조 사장한테는 겁나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저씨 입 막으려고 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? 그놈이 겁내는 거 딱 하나지. 그게 뭡니까? 아저씨, 저 조 사장한테 누명 쓰고 빵에 갔다 온 놈입니다. 억울한 누명은 벗어야죠. 도와주십시오. 이 바닥에서 뒹굴다 보면 억울한 게 한두 번이냐? 보스 대신해서 빵에 들락거리는 거야, 부지기수고. 너 조동철이 밑에 있는 놈 맞지? 마 그럼 조동철 대신해서 빵에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지. 뭐가 억울해, 건달 놈이. 아저씨, 조동철 밑에 있어도 넌 생냥아치 같아 보이진 않으니까 내 한 가지만 말해주지. 조동철 그놈 나하고 쓰리부터 시작한 놈이다. 쓰리요? 근데 조 사장님 뭘 겁내는 겁니까? 쓰리꾼이었다는 게 알려진다고 뭐 겁날 것도 없을 텐데요. 쓰리꾼에서 건달패 보스로 클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겠냐? 뒤를 봐주는 놈이 있다는 거지. 그 뒤에 있는 놈이 들통나는 게 그게 겁나는 거다. 뒤를 봐주는 사람요? 혹시 황창식 사장입니까? 황창식 사장님 아시죠? 조 사장 뒤를 봐주는 사람 황창식 사장 맞죠? 난 모르는 사람이다. 정태 그 자식은 또 어떻게 알고 방해를 온 거야, 인마? 왜 저한테 그러세요? 궁금하면 정태한테 물어보시던가요. 뭐야, 인마? 사장. 정태 너 요즘 왜 이리 출근이 늦어? 뭐 바쁜 일 있냐? 아닙니다. 근데 오늘은 안 나가세요? 요즘 황창식 사장님 선거에서 도우신다면서 오늘은 요새 없나 보죠? 말도 마라, 정신없다. 정태야, 그분이 국회로 진출하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겠냐? 니네 형 아니냐? 내가 도와드려서 그분 금배치다 하시면 니네 형한테 한턱 쏘라고 해라, 응?